다음 날 집안 공기가 무겁다. 여기서 엄마 아빠 어머니. 말기 암인 친정 아버지와 간호에 지친 어머니 걱정에 속만 끓여온 애숙 씨. 나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 답을 해결을 못 하고 있어. 내 생각인데 준혁이는 내가 케어할 수 있어.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오면 되고 이제 정 모르고 있으면 화상 통화로 같이 해도 되니까. 네가 여기 있으면 약간 힘들 것 같아, 내 생각인데. 힘드니까 가서 케어를 해드려, 약간. 아버지를 뵙고, 너무 이도가시니까 뵙고. 사돈댁 우한에 점례 씨가 달려왔다. 잠깐. 엄마 죄송해요. 남편을 잃었던 기억에 점례 씨는 안 싸던 걱정이 앞선다. 나는 젊었을 때라 별로 몰랐는데 나이 들고 이제 누구 엄마가 살리기 더 힘들게 생겼어.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. 힘들어 지금 솔직히. 어디다가 마음을 둘 데가 없어 솔직히. 오빠는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기댈 데가 없어 솔직히. 울지 마라. 이제 아버지는 병 그렇게 할 수 없어. 이제 너희들이나 잘하고 살아야 돼. 너희 엄마 앞에서 너희들이나 잘해야 돼. 너희들이. 안타깝지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많다. 염전 일도 미뤄둔 채 급히 집을 나서는 민재 씨. 지금 장인께서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전대 OST병원에 계시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와이프로 혼자 보내도 좀 미안하니까 좀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돈을 좀 찾아서. 얼마 전에 뵀을 땐 병세가 호전된 모습이셨는데 염전에 묶여 있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아쉽다. 돈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볼까 지금. 근데 이전부터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 드리고 왔는데 가봐야 된다고 지금. 면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. 다음에 또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돌아가시면 이 돈보다는 찾아뵈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. 마음이. 애숙 씨의 출발이 늦어지고 있다. 저녁에 목욕 시키고 이게 거품 내는 솔 이거. 그리고 여기 문을 그냥 이렇게 커튼만 열어놓고 커튼만 그래야지 곰팡이 안 썰어요, 오빠. 일러둘 게 많다. 저녁에 혹시나 나가게 되면 이 옷을 입히고 나가서 놀다가 오면 더러워질 거 아니야. 그러면 이튿날 이것도 입히고 마스크랑 이거 다 내가 해놨으니까. 알았어. 됐어. 얼마? 엄마 간다. 엄마 간대. 차가워. 아빠 찬스 써가지고 막 저기 거기 가서 막 마시지 말고 뭐 레모네이드 이런 거. 레모네이드 한잔 할까 준혁이? 오케이. 볼통 갖고. 오케이. 사람들이 어떨까? 사람들이 어떨까? 나가서 또 엄마 갔다 올게. 몸에 잘 일을 해드리고. 마스크는? 갔다 올게요. 조심하다. 집안 살림은 도통 모르는 민재 씨에게 속성 과외를 하고 비로소 광주의 친정으로 떠나는 애숙 씨. 보내는 마음도 무겁다. 좀 더 살 수도 있었는지. 짠해. 그저 별일 없이 돌아오길 바랄 뿐이다.